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미국 증시 특징주 빅6 플러스입니다.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 기준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빅6 중에는 아마존이 하락했고 이슈 종목으로는 오토존, 월트 디즈니, 그리고 워너 뮤직 그룹을 뽑아봤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오늘의 주요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3대 지수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은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15% 하락한 33,919.8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S&P 500은 0.08% 하락한 4,354.1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0.22% 상승한 14,746.4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 완화와 또한 FOMC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나흘째 하락세 이어갔고요. 나스닥은 3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날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가 완화되면서 홍콩 증시도 0.5% 반등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유럽 증시 또한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 전에 8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와 허가 건수가 발표되었는데요. 모두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출발한 3대 지수는 장 초반에 다우가 400포인트 넘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나스닥도 130포인트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오늘 1.328%로 소폭 상승했고요. 원유도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서부 텍사산 원유 기준으로 $70.51 기록했고요. 금도 역시 오늘 0.6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6% 가까이 하락한 $41,000 선을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4개가 상승했고 7개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가 0.3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헬스케어가 0.14%, 경기소비재가 0.0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산업재가 0.7%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34%, 유틸리티가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코노코필립스입니다. 3.96% 상승한 $59.33로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인 오토존,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 은행 업체인 US뱅코프, 생물제약업체인 모더나, 육상운송업체인 올드 도미니언 프라이트 라인, 신용카드 및 뱅킹 서비스 업체인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질소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 방송미디어 업체인 뉴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페이콤 소프트웨어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해보면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가스 센지가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5.57% 하락한 $35.59로 마감했고요. 동종업체인 카지노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미디어 업체인 월트 디즈니도 4% 넘게 하락했고요. 비디오 게임 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카지노 업체인 윈 리조트, 냉 난방 공조 업체인 캐리어 글로벌, 방송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산업재 복합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자금이체 서비스 업체인 웨스턴 유니언이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6개 종목 중에 아마존만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애플은 0.34%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7%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이 0.23%, 페이스북이 0.5%, 테슬라가 1.26% 상승했고요. 아마존은 0.36%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웨드부시가 장기 관점에서 빅테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리고 애플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이폰에 우울증과 인지저하 감지 기능 탑재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전동 스쿠터 자전거 업체인 헬비즈가 향후 3년 동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헬비즈 라이브와 이탈리아 세리에 B 챔피언십을 스트리밍 서비스 하기로 하는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헬비즈가 오늘 96.59% 급등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뉴욕 맨해튼의 130만 제곱피트, 우리 평수로 하면 39만 3천 평이라고 하는데요. 오피스 사무실 건물 매입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총 21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단일 사무실 건물 계약 중에는 최고액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휴대용 비디오 디바이스인 포털 고 신제품 두 가지를 출시했는데요. 화상회의 전용 기기로 저렴한 모형 모델은 $199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그 포터블 TV나 태블릿으로 충분히 화상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입니다. 코노코 필립스가 3.96%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COP이고요. 동종업체인 로열 더치 쉘로부터 서부 텍사스 퍼미안 지역에 22만 5천 에이커의 유전자산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95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로열 더치 쉘도 3.63% 상승했습니다. 런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1.18%, 데본 에너지가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가스 센즈입니다. 오늘 5.57% 하락한 35.59달러로 마감했고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LVS입니다.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 업체인 드래프트 킹즈가 오늘 영국의 동종업체인 엔테인을 200억 달러 규모 인수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카지노 업종 내 경쟁 심화 우려가 커지고 또 추가적인 인수합병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대형 카지노 업체들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펜 내셔널 게이밍이 4.39% 하락했고요. 윈 리조트도 4%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런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엔테인은 오늘 18.04%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적 발표 기업 중에는 오토존이 오늘 3.65% 상승 마감했습니다. 1643.07달러로 마감했고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ZO입니다.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고요. EPS는 15% 증가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4.3%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훌쩍 넘어섰고요. 미국 내 신규 점포 76개를 개설하면서 총 6,051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3% 넘게 상승했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부진한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택건설업체 레나는 0.54% 하락 마감했고요. 장 시작 전에 역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레스토랑 체인 업체입니다. 크래커 버렐 올드 컨트리 스토어즈가
2.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디어 업체인 월트 디즈니가 4%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171.17달러로 마감했고요. 월트 디즈니가 4% 넘게 하락하는 경우도 또 보기 드문 경우인데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DIS입니다. CEO인 밥 체펙이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TV와 영화 제작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3분기에 디즈니 플러스 글로벌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4%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3분기 총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우버 테크놀로지가 오늘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우버가 처음으로 3분기에 플러스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큰 폭의 상승세 기록했고요. 동종업체인 리프트도 6.5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투자 의견 및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워너뮤직 그룹이 11.77% 급등한 $45로 마감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WMG입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동사의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37에서 $4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오늘 유로넥스트 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유니버설 뮤직 그룹이 35% 넘게 급등한 것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키뱅크 캐피탈 마켓이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 주가 $179로 커버리지를 개시한 엠페이지 에너지도 1.21% 상승했고요. 또 키뱅크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355로 제시한 카지노 업체인 베일 리조트도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죠. EWZ가 1.98% 상승 마감했습니다. 5거래일 기준으로는 5% 넘게 하락했고요. 오늘 주요 업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청정기술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ERTH가 1.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또 상품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현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SLV가 1.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빅6 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5일간의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 채널 K 라이브에서 크리스티나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